네, 세상의 모든 엄마는 워킹맘, 엄마가 간다. 이제는 아빠도 간다. 네, 오늘 열혈맘 카페 진행을 맡은 두 아이, 두 초등학생 자녀의 엄마 임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네. 아이의 엄마 모윤혜입니다. 네. 네, 아이 엄마 전유진입니다. 네, 우리 아버님도 나오셨어요. 네, 두 딸의 아빠 김규현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저출산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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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넷. 네. 이 평균 아, 몇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3명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아, 3명 넘어간가? 2.5명 정도 되겠네요. 저희 이렇게 네 사람만 해도 10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아이를 낳다 보면 결국에 가장 또 문제는 뭡니까? 교육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어제 아, 지난주 나왔을 때 네. 반응 어땠나요 주변에서? 아니 본인의 죄송합니다. 본인의 소감을 여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네네. 네, 소감 어쨌든 처음부터 네. 바로 확 들어오죠. 네. 네 처음에 제가 원래는 최혜병 사건 관련해가지고만 계속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빨간 티 입고 막 이렇게 싸우는 네, 그런 것만 나갔는데 야 그런 모습 처음 봤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아빠 아닌 줄 알아요. 저는 사실 싱글인 줄 알았어요. 미혼나. 그래서 어우, 주변에 또 좋은 처자 없나 바로 이럴 바로 두 딸의 아버님이자 이렇게 괜찮은 남자들은 아시죠? 네. 자체가 이미 남은 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많죠. 네. 멋진 분들은 빨리 가시는 경향이 약간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주변에 아니 그 좀 평소에 저는 세 분이 공부를 정말 잘하셨고 그리고 좀 공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훨씬 더 지성인 분들이다 보니까 각자 되게 자녀 교육관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 좋은 대학 나왔고 공부 잘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약간 기대가 있을 거고 우선 좋은 유전자를 또 타고 났잖아요. 순간 침묵자 자신감을 가지시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아, 진짜 궁금해요. 아, 부끄러워서 일단 뭐 어, 교육관 전 세 분의 교육관 저 같은 네. 경우는 제가 그냥 원래 그 공부를 하고 막 이런 거를 애들을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공부를 꼭 잘한다고 반드시 성공하거나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해서 좋겠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자유방임? 아, 자유방임을 했더니 네. 이제 어릴 때는 사실 그게 전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첫째는 이제 5학년이 됐어요.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거나 시험 잘못 보면 네.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과외를 시켜야 되나? 학원 보내야 아~ 되나? 조바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네. 자신에게 요새 좀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의 교육관과 네. 현실에 큰 괴리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점수를 보면 화가 나는? 네, 화가 납니다. 아~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은 네. 게 이제 아빠들이 저도 원래는 뭐 좋아하는 거를 그 자기가 그냥 지나온 대로 자라왔던 대로 그렇게 시키자 그러니까 뭐 공부 굳이 시키니까 공부하라 막 이렇게 안 하고 네.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려고 했죠. 네, 지금도 마음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초등학생이죠. 네, 첫째 네. 초등학생. 2학년. 네. 예. 네. 근데 약간 아빠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잘하는 게 있었으면은 자기 자식도 그걸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빠가 뭐 운동 선수다라고 하면 내 자식도 그치. 운동을 잘하기를 맞아, 바라고 맞아. 가수다 그럼 노래를 잘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뭐 그냥 뭐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문제를 풀거나 네. 시험지를 받아오거나 했는데 네. 이게 막 점수가 안 좋아? 어, 좋아. 막 빨간 줄이 막 팍팍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럼 오! 아, 이게 뭐지? 아. 네, 그냥 본능적으로 약간 그런 게 이걸 어떻게 틀릴 수가 있지? 내 딸이 그렇지,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비슷하시군요. 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 말을 하진 못하겠고 네. 아니 변호사님은 좀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검사 변호사까지 되신 겁니까? 아니면 약간 개천에서 용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뭐 굳이 말하면 이제 개천에서 용. 아 그래요? 막 강남 막 뭐 파락군이며 네, 막 이런 느낌 아니었고.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한동훈과 아니시군요. 네, 그렇죠. 이제 검사들이나 한동훈.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검사나 판사들이 네. 보면은 이제 동기들 봐도 그렇게. 판이하게 딱 나뉘어요. 그렇죠. 한 20% 정도는 이 개천에서 용난 아, 20%가 30% 정도는 개천 네. 출신이고 한 70%는 이제 뭔가 만들어진 그렇죠. 엘리트 네, 코스 그런 느낌이에요. 그 중에 한 저기고요. 70%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이제 대치동 경험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한 2%에서 3% 정도는 저건 진짜 천재인가 보다. 타고나기를 타고난 네, 그런 애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 변호사님은 어쨌든 개천에서 용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정도, 예,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교육에 대해서도 그냥 좀 무심한 친구들이 많아요. 아. 자기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50% 70%처럼 대치동 출신이고 이런 친구들은 때가 되면 전부 다 어떻게든 그치. 전세라도 구해서 대치동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고 그쵸, 하라고. 그렇죠. 부모가 걸어온 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 아. 학원도 운영하시고 맞아. 교육에는 진심이시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신랑이랑 결혼을 하면서 잠깐 운영을 했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임세은 맘이랑.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어서 키우는 스타일. 방임. 방임.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야 그거 내 잘못이 아니지. 네가 선택해서 네가 한 건데 네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이 교육 방식이 처음에는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쟤는 애를 풀어서 키우는 건지 그냥 막 키우는 건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엄청 많았는데 네. 아이들은 다 다행히 착하게 잘 컸고 이게 어느 정도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공교육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저희 아이들은 집에 와 있거나 우와. 놀이터에서 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다들 조바심 나시잖아요. 엄청 날 것 같은데. 학원 보내야지. 근데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특수 케이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 한 2학년 지금 저희 셋째가 제일 공부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딱 올라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학원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엄마가 집에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공부가 하고 싶어. 공부가 하고 싶다고요? 네. 어머나 어머나 근데 이게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학원을 계속 보냈던 아이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갔던 아이들은 거기를 안 가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궁금해. 공경의 대상인 거죠. 제가 저렇게 대상. 키우고 싶거든요. 약간의 결핍으로 애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결핍. 저도 그렇게 결핍으로 해서 호기심을 자극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대견한 그런 아이여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제 보면 아무리 공부가 네. 공부를 안 한다고 공부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건. 군대를 안 보낸다고 그러게요? 군대가 가고 싶다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약간의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핍이 중요해요. 저희는 저도 아들이 7살인데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한글을 알아야 된대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이걸 교육을 시켜야 돼?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그래도 한 뭐 구몬이든 뭐 홈런이든 뭐 이런 거라도 해라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시켰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은 스마트폰 뭐 이런 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라 패드가 오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 막 너무 재밌대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끊고 선생님한테 요청했어요. 선생님, 저는 패드 말고 종이로 아이들이 힘을 줘서 연필로 쓰고 지우고 깎고 이걸 원하는데 패드라면 선생님들 채점하기 편하시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교육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어머님은 진짜 서울에서 애들 키우면서 세상 물정 모른다.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과 약간 다툼이 있을 뻔한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소근육을 잘 쓰고 그냥 이 과정이 저한테는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더니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완벽하게 다르다. 맞아요. 그리고 환경도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애들 학원 보내는 거 원치 않았어요. 네.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뛰어놀고 공차기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환경이 모두가 학원을 보내고 또 학원을 맞아. 보내지 않으면 친구가 없고 또 보육이 안 되는 상황이라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니는 대로 그대로 다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또 저희 서울의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열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제가 사는 동네도 약간 이제 어머니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 교육열 좀 심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주변에 아이 키우는 애들. 그러면은 초등학교를 그 사립초등학교를 막 보내는 분들 있고 영어 유치원 보낸 건 기본이고 근데 학원도 그 동네 말고 다 광남이나 서초로 보내더라고요. 굳이 이제 자동차 운전까지 해서 네. 그러면은 그걸 보면 또 내가 조바심 나지. 동네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정말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순간은 우리 아이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제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뭐죠? 오늘 영재원, 영재 교육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하죠. 네, 영재원이라는 게 그럼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영재원인데요. 네. 실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각 기관의 뒤에 자료를 보시면 각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지원청 혹은 시에서 하는 시교육청의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이 있고 각 학교에서 우와. 영재원은 아니지만 네. 아이들의 관심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영재학급 형태로 해서 모집을 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뽑을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준이 있는데 혹시 써보신 분들 영재원에요? 네. 영재를 앞으로도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선발 방법은 실제 학교에서 3월 달에 공고가 나옵니다. 공고가 나와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가 먼저 신청서를 쓰고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나 자기가 왜 하고 싶은지를 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것도 교사 생기부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도 초등학교부터 생기부의 그 형태처럼 교사 관찰 추천에 의한 그 기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거쳐서 면접을 보고 여기서 이제 선발된 아이들이 이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살펴보게 되면은 전 우리나라의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251개, 대학 부설 같은 경우엔 93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그 경우에는 네. 1059개 정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 반의 기준으로 보면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25명에서 30명이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나 뭐 비교했을 때 좀 많은 편이에요? 이런 교육시설이라든지 학급 명수가? 한국에 있는 지금 각 교육에서 한 학교에서 여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한 학년이 1200명 넘나요? 2000명? 안 되죠. 안 되나요? 네. 안 될 것 전혀 안 되죠. 아, 그렇구나. 저희 이제 달성군 기준으로 예를 들게요. 네. 그러면 달성군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한 학년에 1200명 정도. 한 학년에? 한 학년에 한 500명, 700명 정도 되겠네. 영재가요? 아니요. 거기 아이들 중에 선발을 하는 아이들은 대략 20명에서 30명 정도. 500명 중에 20, 30명 정도.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재반, 아니면 무슨 뭐 우수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 안 된 사람은 약간 난 약간 바본가? 아 진짜? 난 좀 아닌가? 뭐 이렇게 약간 위화감도 조성이 약간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면이 약간 없지 않아 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보면 심화반 있었고 그렇죠. 보통반 네. A반, B반, C반이라고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영어, 수학 저는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국영수는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수업을 나눠서 했어요. 같은 반이더라도 A, B, C 학급해서 이렇게 좀 공부 좀 괜찮아하는 A반, B반, C반 가면은 BC반 가는 친구들은 표정이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는 약간 도태된 사람인가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아까 전에 오윤의 마음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실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재학급이나 교육지원청의 영재는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영재 학급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학교에서 모집을 하고 우와. 네, 교육지원청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초등학교 5학년부터 모집을 합니다. 그럼 거기 지원하면 내가 다니는 학교 내 다른 반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을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영재 학급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모집을 하는 거라서 학교 안에서 네,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방과후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애들이 많이 강해요. 방과후인데 이름이 영재인데 수업은 실험을 많이 해? 대신에 실험을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애들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우와.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 수업이라서 학교 안에서의 프로젝트 연장 수업이라고 애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해당 학교에서 합니다. 근데 해당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영재 지원청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본인 학교가 그게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이제 이동을 해서 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해당 학교에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오거든요. 근데 이거 그럼 결국에 반에서 1등하는 애들 위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봤을 때 얘가 공부는 못하는데 뭐 독서 활동에서 아주 뭐 표현력이 좋아, 창의력이 좋아 뭐 그런 쪽으로 또 특이하게 선생님 눈에 드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건 거의 성적순으로 아닙니다. 모집이 됩니까? 성적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놀랬죠. 보통 성적순인데. 아, 다 이제 가셔야 되는 분들이구나. 제가 뭘 기준으로 하는 거? 제가 이제 저희 첫째, 둘째, 셋째도 경험을 했고 넷째. 우와, 영재를요? 네, 초등학교에서 했고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교육청 영재원까지 마쳤는데 네. 저의 경험을 보게 되면 여기는 들어가서 아이들이 새로운 감각이나 이런 걸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뭘 많이 알겠어요? 의사 표현을 많이 하고 그리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직접적 질의를 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아. 네. 그리고 엄마들이 학원을 많이 보냅니다. 초등학교 때 그 영재학교나 지원청, 네, 교육청 영재원을 보내기 위해서 CMS나 이렇게 학원도 되게 많이 보내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창의력 문제를 키워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아. 필기시험은 창의력 문제를 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 네, 필기시험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엄마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보는 거는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다 풀어보셨죠? 정석으로 푸는 방식이 있고요. 네. 정석으로 풀지 않는 방식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 초등학생들이 미적분도 풀 수 있어요. 우와, 정석으로 안 풀. 초등학생 방식으로 공식에 대입하지 않고. 네. 네,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 실제 찾아봐도 나오는데 학교에서 보는 거는 어떤 해당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아이가 본인만의 해석으로 얼마나 풀어낼 수 있는지 정답에 가진 않더라도. 와, 그게 창의력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영재원을 가기 위해 또 학원을 다닌다는 게 저는 이게 약간 좀 모순되는 것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엄마들이 많이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수업 단가를 보면 영재원 수업을 하기 위해 별도로 수업을 편성을 하고 기본 수학 수업 외에 수강료를 별도로 첨부를 해요. 그럼 우리 유진맘은 학원 다 보내가지고 영재원 보낸 겁니까? 아니면 방목했는데 간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방목 케이스죠. 방목 케이스인데 저는 학원을 운영을 할 때 제가 운영했던 학원이 융합형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지도를 해서가 아니고 뭐를 많이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릴 때부터 보드 게임을 많이 하라고. 보드 게임이요? 보드 게임이요? 보드 게임이요? 부루마블 네. 같은 거요? 맞습니다. 부루마블도 있고 젠블러도 있고 다양한 보드 게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갬블러나 이렇게 머리를 네. 써서 하는. 놀이로 하는 게임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하다. 그래도 시험 안 보고 뭐 이런 것도 창의력으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네요. 우리, 네. 우리 자녀분. 그러니까요. 네. 희망을 다들 가지시면 네. 되고 천재가 아니어도 된다. 애초에 천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영재 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표가 있다고 하는데 뭐죠? 다름이 아니고 영재원을 신청을 하려면 네, GED라고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해당 위에 상단에 보면 선발, 그다음에 교육과정,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현황도 나와 있네요. 네, 네. 들어가시면은 현황도 알 수 있어요. 어느 학교에 얼마나 지원을 했다. 네. 그리고 현재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 나는 각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영재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도별로 또 이렇게 지역 선택하면 지역에 맞는 것도 이렇게 딱 볼 수 있죠? 당연하죠. 여기에 들어가면 이거는 신청 사이트인데요. 네. 그러면 뭐 공고를 해서 모집 요강을 교육년도 2024년 소재시를 선택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전국에서 모집을 하는 모집 요강이 못 다 뜹니다. 그러면은 내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영재 모집 공고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학교에서 모집 공고가 없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는 전산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전자문서로.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간혹 이 시기를 늦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해서 교육청에서 보내는데 그게 전자문서가 너무 많잖아요. 담당 선생님께서 확인이 늦으셔서 공고가 늦을 뿐이지 네. 전혀 공고를 하지 않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공고는 한다? 네. 그렇군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공고 일정이라든지 신청 방법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여기 서울 살고 대구 살고 하시는데 또 다른 지역 분들도 영재교육원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 여기 내가 사는 동네에 얼만큼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역별 영재교육원 현황. 네, 지금 이 자료 같은 네. 경우에는 아까 공고를 보시면은 모집 요강을 들어가 보시면 네. 선발 분야를 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현재 동대문 중 있네요. 지금 동대문 중. 와, 사시는데. 네네, 40명이네. 보통 통상 20명씩 나눠서 이렇게 소규모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학급에서 40명이네 통상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부분은 아까 공고에 들어가서 내가 궁금한 학교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원 현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수도권은 10개 정도 영재교육원, 그다음에 영남 제주권은 8개, 충청 홍남권은 9개. 현재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거는 대학교 영재원입니다. 대학교요? 이게 네. 뭐가 다른 거예요? 뭐 아까 보니까 학교에도 있는 학교에도 학급이 있고 뭐 네.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고 대학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하는 영재 학급은 보통 초등학교 4학년 때 많이 모집을 하거든요. 4학년. 네, 4학년 때 모집을 많이 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기초 학력을 해서 아이들의 잠재력과 다양한 이제 토론이나 이런 의사 표현하는 거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 숙련된 아이들은 5학년, 6학년 때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시교육청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청. 네. 그다음에 각 구단위로 해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각 구단위로 예를 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영등포구지원청, 교육지원청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서 소규모 단위로 운영되는 지원청에서 하는 영재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심화돼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관건은 대학교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선발해서 들어갈 때 정말 어느 정도의 실력이 갖춰진 아이들. 고등학생 정도 나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교 영재원 같은 경우에 중학생부터 가능합니다. 실력이라 하면 이것도 또 시험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재원은 모두 다 시험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이 예를 들어 뭐 국영수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이제 보통 보는 영역이 있는데 주로 수학 과학 영역을 많이 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대진대, 서울교육대 다 대학이 다른데 대학별로 어디가 제일 좋다 또 여기 안에서 순위가 나뉩니까? 여기 대학교 안에서는 영재원에 있어서는 순위 부분에 어느 한 영역에 있어서는 순위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영역에. 그런데 네, 근데 각 대학교마다의 과학 영재 교육원이더라도 포커스가 있습니다. 딱 어디는 소프트웨어, 어디는 물리 쪽, 어디는 수학 쪽 이렇게 해서 특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내야 되는데 내가 맞는 아이 소프트가 많으면 소프트웨어 쪽. 그럼 가서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받는 거예요? 대학교는 거네요? 교수님들한테 받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저희 이제 큰 애를 기준으로 보면 난이도가 대학교 교수님이 할 때는 거의 이제 대학교 수준입니다. 괜찮아요? 애들이 따라가는 거 괜찮대요? 제가 영재 교육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 번쯤 시켜볼 수 있으면은 시켜서 꾸준하게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국식 교육이 주입식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로 해서 외국처럼 자유롭게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원탁 수업처럼.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 자료도 같이 의논해서 하잖아요. 그 수업을 중학교 때도 할 수 있고 고등학교 때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와. 근데 한국 교육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중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올라가면 주입식으로 해서 그러한 초등학교에서 아주 선생님들이 잘 시켜서 보냈는데 그 수업이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학교 가면은 뭐지? 과제물을 하나를 내더라도 내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그렇죠. 의견이 누군가가 다 하는 거에 다 묻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팀플. 팀플. 프리라이더 나오고 다 뺏기려고 그러고. 맞아.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수업 많이 하고 지금 창의융합 수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수업을 영재교육원에서 연장선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저기 쭉 영재교육원 과목을 보니까 뭐 주로 과학, 이과. 수학, 이과 저 같은 문과생들은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분야잖아요. 네. 과거에는 수학, 과학, 영재 교육원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하면 최근에는 인문, 예술 쪽도 영재원이 있습니다. 있군요, 있기는. 그래요. 서울시 예술 영재 교육 지원 요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영재 교육원을 운영을 하는데 네. 예술 영재 교육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영재 교육원 중에 예술 전문 분야의 영재 교육원이 있더라고요. 예술도 분야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네, 분야별로. 음악, 미술 뭐 다. 근데 이제 서울시처럼 예산을 이렇게 크게 270명 대상을 해서 하는 지자체는 크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했는데 실제 한국예술교육영재원이 있어요. 한국예 한예종에서. 한예종. 네. 네. 거기에서 한예종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학교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거를 영재교육원으로 바꿨습니다. 우와. 네. 모윤희님은 연극 전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랑 연기요. 아, 네. 뭐 학원 다니신 거예요? 그럼 그런 거 하죠? 아니 전혀 저는 집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네. 그냥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그러면 10년 동안 집에서 이렇게. 따로 지원을 받지 않고 맞아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편의점 알바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교육이 없었거든요. 제가 가수 준비할 때 실용음악과 학원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급부상이 되면서 지금은 환경이 너무 좋아졌지만 그러면 이 예술 쪽은 예고도 있고 있는 중도 있고 어떤 게 다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예중을 보내고 싶어. 우리 애가 무용을 잘해. 그러면 여기도 보내고 거기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영재원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별도의 수업인 거죠. 아~ 그렇죠.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를 보내고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하면서 영재원 신청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술영재원인 애들한테 전액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특히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전에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원 그러면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도 궁금하고. 네, 심사를 보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실기시험이나 이렇게 심사를 보는데 한예종에서 운영하는 한국예술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인원을 100명을 뽑아요. 또 다른 데랑 좀 인원이 100명. 많죠? 네. 100명인데 기존에는 서울에 있는 곳에서 본원에서 100명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세종시, 그 다음에 경남 통영에 캠퍼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총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각 100명씩에서 총 300명의 학생들을 지금 배출을 하고 있어요. 예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영재를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걸 뽑을 것인지 그게 좀 더 그러니까. 모호할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초등학생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하기는 하는데 기준이 아이들이 처음에 잠재 능력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네.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영재 원장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영재원이라고 영재를 키운다고 해서 꾸준한 영재는 아니잖아요. 내가 영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기차나 버스를 탔는데 순환버스를 탔어. 버스를 타다가 여기가 20명의 좌석이 있는데 처음에 20명이 탔는데 어느 버스 구간에 가서 아니다 싶어서 내가 갈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버스에서 내리고 또 그 시점에 또 누군가는 여기에 탑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주를 해서 끝까지 갔을 때에 끼가 보이고 꾸준하게 성장한 아이들이 있을 거다. 그 아이들을 영재로 보는 것이고 실제 영재를 0.01%의 천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영재는 10%에서 30% 이내의 범주에 있는 거고 처음에 어릴 때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크다가 평준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일단 해보면서 알아가면 된다. 그렇죠. 약간. 아이들의 지금 영재교육원이라는 게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내 아이가 천재라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의대로 보내고 그러니까. 서울대로 보내고 그거 아니라는 거.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게 영재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완화된 건데 우리도 이제 이런데 보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거든요. 이제 어떻게 뽑는지 공고 같은 거 어떻게 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그래서 살펴보게 네. 되면은 이제 영재 교육 선발 과정을 살펴보면 2월 달에 선발 계획을 교육청에서 수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에 GED 선발 시스템에 공고를 하고 각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 안내문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그래서 신청을 해서 학생 지원이 3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학교에 서류를 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GED 선발 시스템에 어머님들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네. 이렇게 제출을 하면 대학교 가는 것과 똑같이 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학습을 하는지를 기재를 생기부로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4월 달에 학생 선정을 합니다. 해서 컴퓨터 추첨? 이거 뭐 뺑뺑이에요? 그건 아니죠? 뺑뺑이는 아닙니다. 네. 결국 부모님이 굉장히 또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알고 열혈 마음은 정보력입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네. 중요하네요. 네. 뭐 떨어져도 맞아요. 되니까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권유를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져도 상관없으니 그러니까. 한 번쯤 지원을 해봐라. 그리고 지금 3월이면은 새학기라서 되게 바쁠 때잖아요. 한꺼번에 나. 네. 근데 그때 막 아이 케어하고 막 새학기에 적응하고 하느라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이걸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친한 엄마들끼리 있을 때.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보력이 좀 빠르다 보니까 공유. 네, 공유를 합니다. 탁 던지면 야 우리 애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해 하고 학교에서 못하는 실험을 여기서 다 하니까 경험은 될 거야. 근데 학교에서 못하는 실험은 여기서 다 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쨌든 또 추천을 해주시고 추천서 써주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맘들이시니까 네.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고 안 해주고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맞아요. 선생님들은 아이들 다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영재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영재원은 지역 순환버스랑 똑같습니다. 네, 한번 해봤던 아이들 중에 이게 타이트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신청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서 또 빠지는 자리가 생기고 한번 해봤던 애들이 빠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인원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 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막 네. 미친 듯이 치열하고 이러진 않는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 선생님의 추천서가 영향력이 큽니까? 선생님의 추천서도 영향력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필로 쓰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부모가 막 대신 막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귀신이십니다. 아, 그걸 다. 당연히. 선생님 어른이 쓴 거는 좀 티가 나잖아요. 엄청 많이 이제 네. 저도 이렇게 보면 문체가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아니 뭐 이거 이런 얘기 좀 죄송한데 한동훈 전 장관 따님 같은 경우는. 스펙 거의 다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뭐 무슨 그렇죠. 뭐 논문도 본인이 7개인가 쓰고 무슨 뭐 앱도 개발하고 뭐 이랬는데 그거 다 무슨 케냐에 있는 사람이 써준 거 이랬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사활동 2만 시간 하면서 2만 그것도 동시에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이분은 신에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거의 네. 원더우먼 수준으로.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건 통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보통 엄마의 몫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너무 큰 방향들을 정해주는 거 아닌지 아이들은 그쵸. 그거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뭐 소질은 그쵸.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유진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원해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해서 애들이 원하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꽃이죠. 이거 좋아. 실험 많이 해볼 수 있어. 그렇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드게임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원이나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로 예전에는 실험이 되게 많았어요. 혹시 돼지 심장 실험 해보셨어요? 뭐야? 돼지 심장이요? 무슨 실험? 네. 아니요, 돼지 심장이요? 그게 뭐예요? 돼지는 먹어보기만 요즘에는 제가 실험을 못했는데 뭐, 돼지 심장? 그런 건 같은데. 맞아요, 해부 실험 같은 거. 아니요, 돼지를 해부해요 그러면? 아니죠, 돼지 심장을 이렇게 따로 도축장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의대 실험하는 거랑 똑같이 해부를 하기 위해서 밀폐를 해서 가져와요? 가지고 와서 실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예전에는 했었죠. 와. 그리고 개구리 해부 실험은 다 해보셨잖아요. 중학교 때. 저도 중학교 때 했거든요. 네. 중학교 때 하시죠, 하셨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게 동물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보호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돼서 돼지 심장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 집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를 어릴 때 네.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해볼래라고 해서 네, 교원에서 하길래. 이제 애들 갔다 신청해서. 왔죠.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런 실험을 했을 때, 해부 실험을 했을 때, 하나는 개구리 해부나 이런 거를 아기들, 애들이 어릴 때 했을 때, 첫째 같은 경우에는 불쌍해서 불쌍해.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벌레를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반응일 거. 두 번째 돼지 심장을 했을 때는. 되게 신기해요. 그래요? 심장만 딱 따로 오거든요. 좀 아이들이 해부를 할 수 있도록 딱 오는데 이게 정서상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웠을 때
그렇게 했던 다양한 실험들 중에 그게 두 가지가 하나인데 잊지 못할 추억이면서 얘들이 진로를 정하는데 또 도움이 돼요. 아, 그래 그래서 진로를 뭘 하고 싶대요? 아이들은?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꿈이 그거였어요. 바이러스 연구. 바이러스.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어차피 인류가 멸망을 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다. 그렇죠.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또 코로나. 네, 그래서 본인이 바이러스 연구가가 되어서 백신을 만들고 싶다. 우와. 뭐 그런 꿈을 가지게 되는 경우죠. 이거는 좋은 사례. 그러네요. 보통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이 의대 제일 많이 가고 싶어서 의사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그렇죠. 싶어서. 안정적이고 수입 좋고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 이런 과학, 그냥 일반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돼지 심장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아이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아직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 찾는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주는 거지 얘가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없거든요. 아직 초등학교를 안 가서 그런지 네, 좋아하는 걸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아들이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럼 보통 엄마들은 요리사 할래? 근데 저희 아들이 딱 아니 나는 엄마 먹방 리포터가 되겠어. 정말 먹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어떤 진로로 연결시키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주는 것. 네, 그게 제 역할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한 4년 전부터 축구를 해요. 실제로 이제 축구 클럽에서 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우리 아들이 조금 통통했었어요. 과체중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축구하면 살 좀 빠진다 그래서 그래서 그 취미로 얘를 살 빼려고 보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5번을 갑니다. 축구를 하러. 그래서 이제 정말 클럽의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 매주 지방에 원정을 다니면서 다녀요. 아이고야. 그래서 아예 이제 꿈이 축구선수로 갔는데 네. 제가 이제 저는 좋아요. 아들 잘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막 잘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너무 기대를 하면 또 안 되니까. 네. 근데 안타까운 게 그 축구 선수를 만들려면 엄마가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맞아요. 계속 라이딩 하고 따라다니고 그렇죠. 영상도 찍고 감독님이랑도 되게 좀 잘 지내고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예 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아들의 꿈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너무 괴리가 커서 좀 걱정은 됩니다. 뭐 지가 잘하려면 잘하겠죠. 그 결핍에서 아마 더 열심히 하는 걸 수도 있겠네. 네, 그럼 다행이고요. 김기현 아빠님. 저도 아직은 뭐 애가 뭐가 딱 되겠다고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애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왕이면은 의사를 하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빠는 변호사고 왜? 자녀는 의사고 엄마 아니고 왜 의사예요? 왜 의사예요? 아, 이건 좀 주제를 벗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30년 전에는 변호사를 1년에 300명 배출했어요. 근데 지금 1,700명 배출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가 2,000명 그렇죠. 아니에요? 30년 전에 언제 의사, 바뀔지 몰라요. 30년 전에 의사가 3,300명 연간 배출했는데 지금도 3,000명 지금 오히려 줄었죠. 거기 30년 동안 의사는 그대로고 변호사는 거의 대여섯 배가 늘은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조금 있죠. 그럼 결국 의사가 낫다. 자본적인 부분. 물질주의 네, 자본주의 사회에 최적화된. 그리고 제가 이 법조 쪽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검사든 변호사든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본인은 재미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유쾌하고 예, 좋은 일로 만나지 좋은 않으니까 보질 않습니다. 이렇게 뭐 감옥 범죄자나 범죄 혐의자 만나고 그런 그치.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의사는 아픈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아픈 사람들 보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네. 안 해본. 그래도 의사는 일반인이잖아요. 환자여도. 네.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왜 이걸 여쭤봤냐면 네. 기존에는 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영재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의 문턱을 조금 살짝 낮춰서 최근에 영재교육원이란 이름 대신에 창의융합상상소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건 뭔가 접근성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창의융합상상소. 엄마들이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니어도 돼, 내 아이가 특출나지 않아도 돼 라는 어떤 체험에 대한 부분에 호기심을 많이
자극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경기도 교육청의 창의융합 상상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전국에서 전국 단위에서 창의융합이라는 단어를 영재원에서 많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네. 이름이 참 좋네요. 맞죠? 상상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전학년까지 확대됐네요, 이게? 맞습니다. 우와. 기존에 이제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가 맥시멈.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넘어서면 대학교 과정으로 해서 별도로 대학교 영재원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전학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까지부터 하는 것도 메리트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재학급을 학교에서 한댔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연령을 조금 더 낮춰서 저학년 때부터 많은 진로와 다양한 경험을 해서 중학교 진로 탐색하는 그 기간까지 해서 고등학교 때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재원과 이건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을 바꾼 겁니다. 아, 영재원이에요, 여기가? 맞습니다. 아. 네, 기존에 있는 영재원과의 차이점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의융합 상상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집 대상이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반편성도 무학년제입니다. 무학년. 네, 기존의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학년을 잘라요. 왜냐하면 학업 성취도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과정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내용을 배우고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모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어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도교사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사,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창의융합 상상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의 인력풀을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유능한 선생님들을 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처럼 유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학년을 이수를 못해도 나이가 되면은 학년이 그냥 쭉 딸려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못하면 그 학년을 그렇죠. 더 하는 거. 못하면 그 학년을 더 해야 되는. 아, 이른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뭐 꿇어야 돼. 네. 근데 실제 아이들마다 이제 키워보시면 다 알겠지만 첫째랑 둘째랑 셋째랑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학업 성취하는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살펴보면 나이에 따라서 그냥 올라가요. 기본 성취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수준과 상관이 취향과 없습니다. 이런 건 상관없이. 네. 맞아요. 의무교육이 있죠. 맞죠. 네. 근데 월반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한 단계 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실제 이제 특목고나 다양한 내용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잘한 아이들은 빨리 월반을 시켜서 올려서 조기 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렇죠. 맞춰서 해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년을 타파하고 단계별로 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래서 다양한 학년들이 섞여서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장점은 다 연령이 다르잖아요. 배운 내용이 달라. 프로젝트를 하면 1학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3학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중학교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배울 수 있는. 그렇구나. 저는 궁금한 게 이 창의융합 상상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과 과정 등수와 상관이 없나요? 다양합니까? 네. 1등부터 막 꼴등까지도 막 다 섞여 있습니까? 그러면 대학을 갈 때 보통 이제 엄마들이 여기 보내는 게 뭡니까? 그 뭐죠? 그거 뭐야? 기재하는 거. 생기부에, 한 줄이라도 영재를 뭐 몇 년 했다 이런 거 사실 넣고 싶어서 보내는 것도 과거에는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걸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아니에요? 최근에 다양하게 그 학력에 대한 기재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대학 가는데 그러면은 별로 유용할 수는 없겠네요. 영재원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딱 마치면서 마지막에 딱 끝나면서 만세하면서 딱 첫마디가 나온 게 뭐냐면 네. 아니 이거 대학교 갔는데 생기부에 기재도 안 되는데 선생님이 굳이 이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다양한 경험과 그렇죠. 네. 창의융합 상상소니까 그렇죠. 창의롭게 네.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재능이나 진로를 또 찾을 수 있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영재원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실제 가지 말라고 얘기하신 선생님들도 일부 계세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게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를 하느니 뭐 학원을 가든지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게 입시제도에 더 치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그거예요. 별건이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을 우와.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잘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시켜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외국으로 만약에 대학을 보낼 때도 이거는 뭐 어떻게 스펙이 안 됩니까? 외국으로 대학을 보냈을 때는 그 대학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넣어도 된다고 하면 넣어도 되죠. 그쵸, 좀 외국은 이런 한국, 거에서 그러니까. 정형화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움되면 하고 외국의 대학교 맞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활동하고 자기가 논문 쓴 거, 글 쓴 거 다양한 활동 이력을 다 넣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봉사활동 2만 시간 2만 시간 그렇죠. 자꾸 소환이 되네. 나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통했어. 통했어. 이심전심이야.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우리 아들이 뭐 자녀가 수학을 잘한 것 같아서 수학 영재를 보냈더니 알고 보니 과학자라고 알고 그렇지. 보니 국어자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어느 한쪽에 딱 이렇게 매몰돼 있는 그런 교육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융합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문제 제기가 또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그 하나를 딱 지정했던 것이 그래서 관련된 영상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른바 신동이나 천재로 불리면서 주목받았던 영재들이 이 정작 제도권 교육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영재 교육에 대해 왜곡된 인식이 오히려 아이들의 잠재력을 꺾어버린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이 미래의 영재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교육은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단장을 지낸 송용진 이나리 교수와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이 30년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먼저 영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한데요. 예, 정부는 상위 2% 정도의 학생들에게 영재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영재 교육 진흥법에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원이 1만 곳이 넘고요.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과학영재학교가 8개, 과학고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0세 전후의 고도영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영재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또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와 지금 영재교육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예, 우선적으로는 서울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되면서 최고 수학 영재들을 독점하는 현상이 더 심화되었다는 걸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재교육원과 과학고 또 과학영재학교 등 영재교육기관의 수가 양쪽으로 크게 팽창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학올림피아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교육부가 수학올림피아드 억제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참가자 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과기부는 수학올림피아드를 지원하는 반면에 교육부는 억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부처 간의 정책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아쉬운 면도 있네요. 그런데 이른바 이 과거의 수학 천재, 과학 신동 같은 타이틀로 불리면서 굉장히 주목받던 영재들이 결국에 이 제도권 교육이 남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종종 봤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의 부모나 주변인들이 아이의 영재성의 개발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나친 선행학습을 시키고 또 지나친 월반을 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중에게 지나치게 노출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영재라도 또래의 아이들과 놀게 하고 또 그 나이에 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또 아이는 그 나이에 배워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정서 안정과 사회성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영재라도 아이는 아이다라는 점이 기억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재능이나 끼가 있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영재 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엄마들이 시킵니다. 네. 그러면은 일반 학교에서 주입식 받은 아이들이랑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겠죠. 엄청 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과 접합점이 되는 게 뭐냐면 딴짝했다 사라지는 영재들, 아이들 중에 특출난 아이들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를 일반화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 일반화요?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는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평준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네. 이 문제점과 조금은 봉착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완벽하게 갈리네요. 네.
그래도 당사자시잖아요.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보내셨고 또 대학도 지금 하나요? 대학교는 안 보내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영재원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비 전형 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건 뭐예요? 아이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이비 리그 아니야? 아이비 리그 미국에 있어요? 어, 변호사님의 소리 아이비 이거 투자은행 이분도 지금 그거는 또 이거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실제 현재 트렌드가 나중에 혹여 방송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비 학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네. 아이비? 아이비. 뭐죠? 실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일반 한국에서의 성적표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아이비 학교의 가장 강점은 한국에서 성적을 딴 거를 해외에 있는 대학까지 동일한 성적표로 전 세계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의무 교육 같은 학교가 아니라 사기업이에요? 아, 아니요. 학교예요. 학교인데 학부모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IB 전형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아, 학교마다? IB 중심의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고등학교인데? 중학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도 지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도 될 거예요. 진짜? 처음 들어봐. 학교 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십니다. 우리 애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외국인 학교 같은 느낌인가 그러면? 국제 학교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국어를 쓰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한국 교육도 해외에서 많은 대학과 교육 시스템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이제 저변 확대를 하는 부분. 그럼 입시 시험이 있겠네요. 거기 들어가려면 시험 같은 거 봐야겠네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라서 거의 다 이제 신청을 해서 뺑뺑이 돌리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1지망 2지망을 하니까. 특목고 존치가 영재를 키우는데 좋은 영향 필요하다 영재들에게는 이런 입장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학년을 타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아이들 중에 빨리 습득을 하고 뛰어나게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교육을 서열화를 만든다 해서 평준화를 해버리게 되면 내 아이가 원래는 이 부분에 역량이 뛰어났는데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평준화를 해서 일반 애들이랑 똑같이 해서 그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은데 못 받게 하고 있어.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게 문제가 특목고라는 목적이 예를 들어 외고 같은 경우는 언어 잘하는 그 영재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뛰어나게 외교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야 되는 거고 과학고도 마찬가지로 과학 영재가 특출나게 해서 뭐 일반 자연과학이라든가 연구하고 이런 건데 이 둘 다 너무 그냥 입시를 하기 위한 그냥 약간 학원같이 돼버리니까 그게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특목고를 가면은 아무래도 엘리트 있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기 졸업을 해서 대학교를 선별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향후 나의 미래와 향후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빠들이 죽기 살기로 과학고를 보내고 외국어로 고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내 아이가 가면은 당연히 똑같은 코스를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요새는 이제 특목고가 저도 사실 특목고를 지원했다가 좀 떨어진 케이스긴 한데 이제는 아예 초등학생 때부터 특목고를 준비를 해요. 맞아요. 학원이 특목고 준비하는 반이 있대요. 이 특목고는 결국에는 스카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잖아요.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완벽히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을 가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을 쏟아야 되는데 그냥 대학의 이름을 위해 내 인생을 다 쏟아 그리고 가서 갑자기 넉다운이 돼. 그럼 아이들이 20살 성인 때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인데 이 대학의 이름 간판 때문에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본인이 뭘 좋아했는지 뭘 잘하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게 조금 있는 게 저는 이제 대학 갈 때 삼수를 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삼수를 수능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는 대학 가서 제가 든 생각이 나는 다시는 시험 같은 거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안 보겠다 해서 그래서 경제학과를 갔어요. 경제학과 시험 네, 법대 이런 데 가면 이제 뭐 사시 봐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글로 갔는데. 네. 근데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제가 로스쿨 가고 검사가 됐잖아요. 근데 검사가 될 때 제가
생활기록부랑 뭐 이런 것들 내라 그래가지고 네. 옛날 초등학교 때 걸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 적성검사했던 결과지가 이렇게 툭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거기 봤더니 법학 적성이 아 맞다. 결국은 결국은 아. 근데 이걸 제가 알았으면은 뭐 법대를 처음부터 갔다거나 막 이런 걸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이 돌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네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무작정 뭐 서열화된 그런 거 하에서 막 무작정 달리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어디에 적성이 있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거를 한 번쯤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 나서 맞아요. 거기에 맞는 거를 좀 하는. 특히 우리나라 교육 아니 우리나라 대학교가 다른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잘 되어 있는 퀄리티가 좋냐? 그럼 사실 아니잖아요. 서울대라고 해서 모든 과목의 교수들이 최고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대학마다 그 과마다 유명한 교수님들이 있고 시설이 있고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름에 맞죠. 지금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스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년 정도를 해외 여행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자기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준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과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 과 선택이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는 점수로 나눠가지고 맞아요. 전공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맞아요. 경제학과 갔을 때 아 저랑 잘 안 맞더라고 경제학이 뭔가 잘 안 맞는데 로스쿨 가서 법학을 배우니까 굉장히 제가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나름 재밌고 하는 대로 잘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1등하고 검사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잘 풀린 케이스인데 실제 인문 계열을 가게 되면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직장을 구할 때 취직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실제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원서를 썼을 때 네. 그 아이가 가고 싶은 데에 원서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부모님과 아이의 그 원서를 쓰고자 하는 부분이 괴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 법학이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엄마는 그게 안 된다. 수학교육과를 가라.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 싸우다가 아이가 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원서를 썼을 때 거의 다 부모님이 다 승을 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 아이들이 부모님이 승을 해서 간 아이들 중에 제가 제자로 있었던 애들 중에 50%는 다시 다 휴학을 하고 학교를 다 새로 갔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맞는 거를 해야지. 맞아. 그리고 요즘 복수 전공제도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를 간 다음에 뭐 취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뭐 부전공으로 그쪽 뭐 경영학이나 이런 걸 잠깐 들어도 되는 거니까. 맞아. 저도 대학교 때 입시 쓸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교대나 초등교육과 이런 데 가라 그러셨어요. 선생님 하라고. 근데 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꿈엔 선생님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걸 이제 잘 돌파해내긴 했는데 그렇다고 또 저도 경작과를 나오겠지만 그렇게 경작도 맞지도 않았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임세연 맘을 보면 제가 옆에서 네. 저는 이제 아이들 원서를 썼잖아요. 선생님 하셔도 엄청 잘 하셨을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이랑은 잘 안 맞아요. 인내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인내해서 가르칠 것 같지 않은데. 그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을 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야 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계속 몸으로 노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도 사실은 다른 대학을 갔었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대학을 갔는데 부모님 모르게 제가 자퇴를 해서 호적에서 파이고 가출을 한 세 번 하면서 제가 음악의 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맞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지하실에서 살고 막 옥탑방에서 살아도 너무 즐겁잖아요. 20대 때는 그런 고생 사서도 하잖아요. 그 결과가 결국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버틸 수 있고 그 버티고 나니까 또 잘 풀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영재들을 이렇게 잘 했으면은 잘 키워야지 갑자기 마지막까지 잘 책임을 져야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영재들이 사라지는 현실은 조금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꾸준하게 그렇죠. 아이들을 키워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나라에서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전남교육청에서 이번에 네. 그 행사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뭐죠? 그러니까 미래교육 박람회라고 5월 29일 날 여수 엑스포 했던 장소에서 네. 컨소시움이랑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로코, 핀란드, 네덜란드 이러한 다양한 해외에 있는 교육 우수 사례를 여기에서 박람회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5월 29일 여수 네. 엑스포. 여수 엑스포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게 컨소시움이나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각 나라의 교육 과정도 보지만 실제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이나 미디어 아트 교육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체험 부스가 다 운영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서 네.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내 아이가 맞는 교육이 한국형 교육형인지 외국형 교육형인지 저는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다 우리가 영재를 막 이렇게 분절해서 뭐 과학인지 수학인지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다 영재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분야든지 본인이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것을 잘 키워내면 그 누구나 영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실 과연 내 아이는 영재인가라고 생각할 텐데 모두가 영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자녀를 교육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열혈맘에서 좋은 정보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창의, 융합, 창상소. 엄마들이 조금만 부지런하고 알아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으니까 댓글 링크에 또 남겨져 있겠죠. 네. 또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또 오늘 방송 소감 한마디씩 해줄까요? 네. 우리 아빠부터 얘기해 영재로 주시죠. 잘 크신 영재로 크신 영재를 보내신 잘 크셨으니까 네. 의대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현상이고 결국 자 아이가 맞는 거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영재 교육에 대해서 저도 모르던 걸 굉장히 많이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던 거랑 좀 많이 다르게 다양한 걸 해볼 수 있고 자기 진로를 찾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도 한번 이거를 아이가 원한다면 육사이트.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어요. 네. 네. 우리 오늘 몰라서 못했던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보도 많이 얻으셨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영재 교육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봤고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가 많고 처음 봤던 정보들이 많아서 매우 유익했던 시간 같습니다. 네. 네 열혈맘 카페 엄마가 간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엄마와 모든 아빠는 위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